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해상과 서해 일부 해상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대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비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 목요일에서 6월 26일 목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제주도 해상에는 19일을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 비가 내립니다. 20일부터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일시적으로 북상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2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